SC골프 펀펀매치 시즌5 불꽃 튀는 A조 매치업 문결 박기룡 프로 세대 차이 팀 노련함과 패기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다 강소율 박재환 프로 부드럽해 팀 압도적인 파워 비거리로 승부를 건다 허윤나 조인성 프로 핀하이루 팀 환상의 케미 경기의 흐름을 주도한다 서혜리 김영준 준리자레 팀 연습벌레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과연 본선에 올라갈 팀은 누가 될 것인가 SC골프와 함께하는 펀펀매치5 오늘 A조 조별예선 경기 박소연 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회사를 맡은 프로골퍼 박소연입니다 네. 자 지난 경기에서 A조 푸드럽페가 줄리자레를 상대로 1승을 거두면서 말 그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점점 예측할 수 없는 경기인데요. 세대 차이와 핀 하이루, 노련함과 정교함이 있는 팀이라서 더 예측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1무를 거뒀던 세대 차이, 오늘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인 게 만약에 패배하게 된다면 본선 진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핀 하이루도 1패를 했기 때문에 오늘 꼭 1승을 거둬야지 본선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누가 본선에 진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 있을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그럼 저희가 준비한 대회 개요 살펴드리겠습니다. 총 8개 팀 2개 조로 나눠서 풀리그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풀리그를 거쳐서 1, 2위 선별, 최종 본선에 진출한 4개 팀은 토너먼트 진행 방식을 통해서 최강자를 가리게 됩니다. 네, 경기 규칙입니다. 조별리그 18홀 퍼스트 매치 업다운 합산 스코어로 진행이 되고요. 홀스홀은 퍼스트 매치, 짝스홀은 싱글 매치로 진행이 됩니다. 조별 1, 2위 선정 방식은 1, 다승, 2, 총 업앤다운 합산 스코어, 3, 승자승입니다. 자, 우승 상금도 살펴드리죠. 토너먼트 진출한 팀은 100만 원을 가져가게 되고요. 준우승팀 400만 원, 그리고 최종 우승팀은 무려 800만 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세대 차이랑 핀하이루, 오늘 두 팀 모두 1승이 간절하기 때문에 치열한 네.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네, 혼란의 그 자체인데요. 오늘 경기 많이 기대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네. SC골프와 함께하는 펀펀매치5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현재 1무의 세대 차이 그리고 1패의 핀하이루 두 팀 모두 1승이 간절합니다. 네, 1승을 해야지 본선 진출이 유리하기 때문에 두 팀 다 1승이 간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바로 프로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핀하이루 1패를 기록하고 있는 팀에게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인성 프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스크린 쪽에서 사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번에 패배를 해가지고 너무 이제 분한 마음에 네. 지금 스크린을 자주 지금 가서 연습을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허윤나 프로랑 계속해서 같이 간다고 들었는데 네.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연락해서 시간 된다고 하면 바로바로 그냥 만나가지고 연습하러 가고 레슨 시간 쪼개가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시간 오늘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경기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자 반대편에 허윤나 프로 오늘 좀 컨디션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컨디션은 조금 좋지 않지만 저희는 뒤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앞뒤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우리 세대 차이 팀 1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1승을 해야지 본선 진출이 유리해집니다. 박길룡 프로 오늘 혹시 계획 세워둔 거 있나요? 사실 지난번 경기에서 상대팀이 워낙 장타자다 보니까 조금 경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조인성 프로가 좀 저랑 비슷하다는 소리가 있어서 네, 조금 더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럼 문결 프로 지난 경기에서 리드를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번 경기 계획도 혹시 리드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번 경기는 일영 프로만 믿고 있습니다. 의지하겠다는 네. 지난 경기에 많이 리드했으니까 이번에 좀 리드를 해달라는 걸까요? 저도 업혀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 정말 박기룡 프로를 업고 일무를 챙겼던 이 세대 차이 팀이거든요. 문결 프로가 막내로서 정말 많은 걸 해냈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도 문결 프로에게 업혀갈 준비가 되어 있는 박기룡 프로였습니다. 네. 아, 저를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신 혹시 원하시는 거리 있으세요? 80, 100, 120. 100 원한다, 100. 100. 박기룡 프로는 몇 미터 원하세요? 저리가 칠 거기 때문에 몇 미터 원해요? 저는 뭐 다. 와. 지난 경기에도 120m가 나왔는데 네.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성 프로 표정이 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누가 먼저 리얼리스트를 칠지 뭐 가위바위보로 선택을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하, 좋습니다. 네. 120m 리얼리스트. 네, 지금 부드럽게 투샷을 했고요. 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 좋네요. 네. 참을 많이 했네요, 진짜. 나이스, 나이스. 자, 문결 프로가 이번엔 리얼리스트 진행하겠습니다. 거리는 120m. 네, 지금 핀보다 살짝 왼쪽으로 공이 향하고 있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하. 네, 아무래도 들어오고 나면서 거리가 좀 많이 130m가 갔습니다. 올리라네. 이렇게 되면은 핀 하이루가 성공권 그리고 코스 선택권 그리고 기선 제압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핀 하이루 혹시 생각해 놓은 코스 있나요? 우정일수 가겠습니다. 우정일수. 아, 네. 오. 자, 일단 핀 하이루가 우정일수 선택했는데 선택해 둔 코스가 원래 어떤 거였나요? 저희 뭐 우정일수 치고 싶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약간 말이 좀 더듬었죠. 아까 얘기하기로는 아니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었는데. 약간 머뭇머뭇했거든요. 박기룡 프로 맞나요? 아, 네. 어디든 좋습니다. 그리고 우정일수가 제가 연습을 해보니까 조금 코스 공략도 좀 필요하고 네. 좀 정교하게 쳐야 되는 코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재밌는 매치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네. 두 팀 간의 정말 좋은 경기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핀 하이루, 조인성 프로가 리얼리스트를 더 가깝게 맞추면서 코스 선택권과 성공권 모두 가져가게 됐고요. 이번 코스는 우정힐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우정힐스 실시입니다. 특색 있는 웨스턴 스타일의 코스이며 전략적인 연못 배치로 크로스 해저드가 가능하고 페어웨이의 마운드 코스와 코스 경계선을 잇는 배경의 산맥들이 스카이라인을 이루어 한 폭의 동양화를 감상하는 듯한 코스입니다. 자, 1무와 1패 각각 1승이 절실한 두 팀의 맞대결 첫 번째 홀 만나보시죠. 파포 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66m 전장입니다. 여자 프로 대 여자 프로의 티샷이 먼저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허윤나 프로 진행해 주시죠. 네, 허윤나 프로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는데요. 과연 오늘 샷에서 영향이 미칠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아, 좋은데요? 네, 컨디션과 상관없이 지금 티샷은 아주 잘 날아오고 있습니다. 볼 스피드 60, 220. 3m 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연막 작전에 불과했습니다. 네, 문계표로 티샷. 네, 역시나 지금 좋아요. 좋은데요. 네. 아, 바로 응답하고 네. 있습니다. 228m 네, 좋습니다. 네. 네. 경기 시작부터 정말 치열하겠다라는 네, 예상이 됩니다. 지금 티샷 하는 거 보니까 다들 좀 날카로워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세컨은 91m, 약간 슬라이스 바람이 불고 있고 내리막이 살짝 있는 세컨샷입니다. 네. 슬라이스 바람에 지금 그린 우측으로는 벙커가 있어서 벙커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핀 하이로 조인성 프로, 파4 홀 세컨샷. 네, 조인성 프로 세컨샷. 지금 핀 살짝 오른쪽? 네, 나쁘지 네. 않습니다. 9.57m 남겨주는 네. 조인성 프로입니다. 지금 아직 세컨샷까지 첫 홀인지 뭔지 약간 좀 조용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15살 차, 세대 차이, 박기룡 프로. 네, 리드 당하고 싶은 문결 프로가 지금 애타게 쳐다보고 있어요. 네.
하지만 언제나 리드를 당하는 쪽은 박기룡 프로거든요. 아... 박기룡 프로 세컨샷 만나보시죠. 네, 세컨 높게 살짝 네, 왼쪽 바람을 타면서 아, 아니군요. 네, 쏩니다. 바람이 있기 때문에 네. 짧았어. 네, 일단 세컨을 아. 리드를 해줬어요. 네, 네. 좋습니다. 세대 차이. 자, 해볼게요. 네, 지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핀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지금 라인은 좌측으로 두 클럽입니다. 네. 9.57m 남겨두고 있는 허윤나 프로입니다. 한 줄 좀 더 봐야 되겠다. 네. 버디 팟. 허윤나 프로 버디 팟. 나이스. 네, 우와. 좋습니다. 우와. 아, 네. 그만을 외쳤어요. 놀랐어요 지금. 네, 너무 생각보다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라는 게 보였어요 눈에서. 그렇습니다. 세대 차이 네. 동결 프로 버디 팟인데 쉽지 않아요. 네, 우측 한 클럽 반인데 지금 내리막도 있고 지금 퍼터가 조금 어렵게 남았어요. 일단 지난 경기에서 문결 프로가 숏게임에서 굉장히 장점을 보였었거든요. 아, 이번 버디펏 한번 기대해볼까요? 네. 버디펏! 좋습니다! 아, 네. 쉽지 않았어요. 네, 두 선수 솔직히 두 클럽 바꿔 한 클럽 반 정말 쉽지 않았어요. 네. 네.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조금 더 잘하게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지만 반면 조인성 프로의 지금 팝퍼스는 똑바로 오르막에 2m입니다. 조인성 프로 팝퍼스 좋습니다. 네, 팝퍼스 성공합니다. 파 기록하는 조인성 프로 핀 하이입니다. 지금 박기룡 프로가 나오기 전부터 스트로크를 연습하고 있거든요. 결의 결의 어드바이스를 기다렸어요. 아. 2m에 똑바로 팝팝. 네. 네. 성공합니다. 좋아, 좋아. 아, 첫 펄프 지금 팽팽해요. 아, 네. 네. 연습을 좀 더 하면서 거리를 맞춰왔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겨보려고 합니다. 시간 나면 허윤나 프로 연락해서 만나서 연습하고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홀은 파4 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69m 전장입니다. 네, 포선 매치로 진행이 되며 남자 프로들의 티샷으로 시작됩니다. 네, 지금 바람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불고 있는 훗바람이 불고 있고요. 거리는 네. 369m의 파4입니다. 조인성 프로 티샷 만나보시죠. 네, 조인성 프로 스윙이 엄청 깔끔해요. 네. 네, 이제 공은 지금 살짝 좌측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벙커가 잡아주나요? 아하. 네. 벙커가 그래도 잡아줬습니다. 네. 일단 핀 하이로 조인성 프로의 티샷이 벙커에 좀 직행하고 말았습니다. 네, 티샷에 살짝 방향 미스가 있어서 세대 차이가 지금 이번 홀부터 기회를 잡기 시작했어요. 네. 박기룡 프로 티샷. 그래서 우측을 많이 겨냥했거든요. 네, 훗바람이 많이 불어서 우측을 쳤다. 겨냥했는데요. 약간은 오른쪽. 네, 그래도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페어웨이 쪽으로 불러옵니다. 나무 맞았어, 나무 맞았어. 나무 맞았어요? 210m밖에 안 나요. 티박스 앞에 나무를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의도치 않게 좀 긴 거리를 남겨줬죠, 문결 프로한테. 네, 이러면은 벙커나 164m의 세컨이나 비슷해졌어요. 그렇죠. 일단 문결 프로의 두 번째 샷이 또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박기룡 프로의 티샷을 만회할 수 있을지. 네, 문결 프로 부드럽게 지금 샷을 했고요. 뭔데? 네, 결과는 하자. 아, 네. 네, 모자랍니다. 살짝 모자랐습니다. 괜찮아요. 가는 게. 왼쪽으로 자, 이제는 핀 하이루 허윤나 프로의 세컨샷 벙커 네. 탈출을 노려합니다. 네, 핀 하이루의 지금 같은 경우는 볼이 벙커에 있지만 거리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네. 네, 하지만 방향이 지금 똑같이 맞바람성 훅이 불고 있기 때문에 거리와 방향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좀 더.
이 정도? 하나 더. 됐어. 신중하게 방향을 설정해봤던 허윤나 프로고요. 허윤나 프로 세컨. 네, 지금 방향 좋아요. 좋다. 좋습니다. 네. 우와. 자, 과연 좀 컨시드 버디. 들어가라. 아, 네. 나이스. 잘했어. 확실히 세컨이 160m보다 120m 벙커가 나왔나 봐요. 그렇죠. 네. 그 상황에서 잘 아이언 쳐가지고 비친 게 사실 너무 좋았죠. 일단 원업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이러면 세대 차이 어프로치가 약간 부담스럽게 됐거든요. 네. 하프 홀 서드 샷. 네, 어프로치. 셋. 아, 네. 네, 살짝 지나갔어요. 그렇네요. 네. 내리막에서 조금 더 지나갔습니다. 4.02m. 문결 프로. 네, 이러면 다시 소녀 가장 문결 프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가자. 라인은 좌측 두컵 오르막 4m의 파퍼십니다. 팀 세대 차이 문결 프로. 팝팝. 좋습니다. 나이스. 네. 다 세이브 기록합니다. 지난 어렵다, 경기에서도 어려워. 문결 프로가 이런 퍼팅 놓치지 어렵다. 않았었거든요. 어렵다. 아, 어렵다. 어려워. 세대 차이 팀에서 어렵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어떻게든 빼라라는 거죠? 그렇죠. 2m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우측 방컵의 오르막 2m 버디 퍼십니다. 넣으면 원업. 오, 마하. 네. 주연장 프로 버디. 나이스 버디. 핀하이루가 원업 리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3번 홀은 파4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86m입니다. 네, 싱글 매치로 진행이 되며 남자 프로 대 남자 프로의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3번 홀은 이벤트 홀입니다. 네, 샷버디를 할 경우 맛있는 파이를 드립니다. 네, 맛있는 애플파이 10박스입니다. 자, 일단 먼저 핀하이루 조인성 프로가 이제 티샷을 준비할 텐데요. 연습 많이 하셨는데 만약에 F파이 따신다면 저희에게도 나눠주시고. 아, 그럼요. 제가 버디를 해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연습 많이 하셨으니까. 기대해볼게요. 네. 근데 좀 기네요. 많이 긴데. 지금 뒷바람성 훅바람이 불고 있는 지금 홀입니다. 좌측 우측 도그렉 홀입니다. 네. 네, 조인성 프로 티샷. 좋습니다. 티샷. 아, 네. 페어웨이 쪽 벙커 넘어서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조인성 프로 기대해 볼게요. 네. 약간 말이 사라졌어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박기룡 프로 티샷 준비해 주시죠. 저희 따면 아무도 주지 마요. 저희에게는 안 주어지나요? 여기 올렸으니까. 아하. 박기룡 프로도 기대하고 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박기룡 프로 티샷. 네, 지금 오 멀리 날아가고 있어요. 한참을 날아갑니다. 네. 와, 네. 단타라고 들었는데 단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아, 전 단타라고 얘기 안 했는데요. 제가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약간 아, 그랬구나. 저 장타 여기도 장타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 좀 만만한 장타. 아, 네. 여기도 장타라고 들었지만 내가 더 낫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닌가요? 지금 너무 잘 맞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지금 핀보다 살짝 우측을 겨냥했습니다. 파포 홀 세컨 샷. 조인성 프로 세컨. 네, 지금 살짝 오른쪽. 네, 핀 우측을 좀 네. 겨냥했었는데 그대로 가게 된 것 같아요. 네, 파이팅. 애플파이는 아쉽지만 네, 다음 기회에 핀 바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왼쪽으로 땡기면 안 돼, 근데.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문결 프로가 약간 리드를 하고 있고 조용조용해요. 거의 이 정도면 아바타. 답답한 아바타. 목소리를 크게 얘기해요. 거의 이 정도면 아바타죠. 승이 얼마만큼 될까요? 40%? 거의 조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문결 프로 보면 리드를 해주세요 이랬는데 리드를 지금 또 하고 있어요. 네. 네. 박규룡 프로, 세컨. 네, 지금 좋아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애플파이 가나요? 가나요? 가자! 아~ 제가 마음대로만 하면 잘 될 것 같았어요. 시합이 뭔가 오늘 감이 좋았기 때문에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제가 마음대로만 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인석 프로가 신중하게 지금 라이를 보고 있어요. 네. 12.61m 네, 내리막. 하지만, 네, 맞습니다. 네. 핀 뒤로도 내리막이 심하고 좌측 한 클럽 반. 일단 거리감이 중요한 퍼터입니다. 그렇죠. 조인석 프로 버디 펏. 버디 펏. 네, 내리막이 심하거든요. 네, 라인을 이용해 보면서 수전. 네, 네, 넘어갔습니다. 와. 네, 하지만 충분히 잘했어요. 네. 그렇죠. 까다로운 라이였기 때문에. 아, 세대 차이도 내리막이 네. 심해요. 지금 거리는 3m인데 우측 두컵 반에 뒤로 내리막이 심하거든요. 네네. 네, 지금 쉽지 않은 버디펏이에요. 버디펏. 네. 좋습니다. 아, 네. 아, 문결 프로 일어나면서 지금. 아, 네. 제 생각에 좀 확신을 더하고자 네, 많이 물어봤고요. 제가 아바타처럼 하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약간 그런 컨셉으로 오늘은 가겠습니다. 4번 홀 파3 홀이고요. 174m입니다. 여자 프로 대 여자 프로의 경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상품이 걸려있는 이벤트 홀입니다. 네, 홀인원을 할 시 안마 의자를 드립니다. 안마 의자 걸려있습니다. 네, 이거는 네, 무조건 먼저 가져가는 장대예요. 하나거든요. 한 대밖에 안 나오고 오너니까. 오너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거리는 지금 139m에 살짝 맞바람 써 훅이 불고 있고 높이는 한 내리막이 살짝 있는 파3 홀입니다. 네, 홀인원 하게 되면 안마 의자 받아갈 수 있는 문결 프로입니다. 안마 의자를 향해서 쏘는 거죠. 티샷. 네, 지금 살짝 왼쪽으로 공이 향하고 있는데요. 셋. 오. 아하, 아, 약간 뒤쪽에 네. 떨어지고 맙니다. 나이스, 나이스. 8.68m 남겨두게 되는 문결 프로입니다. 이번에는 허윤나 프로 티샷 만나보시죠. 네, 허윤나 프로는 지금 핀보다 많이 좀 우측을 봤어요. 네. 허윤나 프로 티샷. 우와. 네, 지금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안마 의자. 안마 의자 과연? 과연? 아, 네. 네. 펀터 스윙이야. 3.15m. 네. 우정일스가 그린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뭐 한 클럽 반, 두 클럽 반의 라이가 남고 있거든요. 네네. 문결 프로의 퍼터 또한 우측 두 클럽 반. 핀 뒤로는 내리막인 퍼터입니다. 버디 퍼트. 버디 퍼트. 과연? 자, 아, 아, 네. 와, 정말
괜찮은데? 아쉽게 지나갔어요. 네. 네. 한 끝 차이. 세대 차이 아니에요. 한 끝 차이. 네. 너무 어려워. 세대 차이 아니고 한 끝 차이입니다. 아. 너무나 아쉬웠어요. 3m의 퍼시 남는데 네. 자칫 또 4컵의 내리막 퍼터예요. 아, 정말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 코스를 고른 허윤나 조인성 프로가 약간 조금 힘들겠어요. 좀 지나가게 칠 거면 네. 한 줄만 보고. 허윤나 프로도 쉽지 않은 버디 퍼 남겨두고 있습니다. 버디 퍼. 아, 아~ 네. 컨시드 좀 궁금해요. 컨시드 파 기록하는 허윤나 프로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결 프로가 이번 퍼팅을 성공해야겠죠. 네, 1.5m의 좌측 방컵의 퍼시입니다. 좋습니다. 파를 네. 기록하면서 계속 타이드를 이어갑니다. 네. 자, 일단 4번 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두 팀이 이번 4번 홀에도 파를 기록하면서 타이드 계속해서 팽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간의 피나이루 팀이 업이 될 것 같으면 바로 세대 차이가 막아버리고 네. 아주 팽팽한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팽팽한 흐름 속에서 누가 리드를 가져오게 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파5홀이고요. 469m입니다. 코스 매치로 경기가 진행이 되며 여자 프로들의 티샷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벤트 천지예요. 네, 맞습니다. 이번 홀도 이벤트 홀입니다. 네, 이글을 할 시 정말 맛있는 햄버거를 드립니다. 햄버거! 미국으로 떠나보실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근데 하나가 아니고 상품권 10장 드려요. 10장. 네. 네. 박혜림 프로 응원해주세요. 문결 프로잖아요. 화이팅! 화이팅! 저희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제가 해줄 말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귀만 열려있어요, 저는. 귀만 열려있어요. 아, 네. 저기 세대차이 팀은 계획부터가 좀 틀린 게 업혀가신다고 했는데 거꾸로 지금 계속 되고 있어서 바램과 경기는 다릅니다. 운영은 아,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티샷? 네, 문결프로 티샷? 네,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네. 좋습니다. 그만 가야 될 텐데. 네, 네. 그만. 아, 네, 멈췄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차. 네. 그리고 남은 거리는 212m 정도라서 충분히 투혼을 노릴 수 있는 거리예요. 네. 네, 허윤나 프로 티샷. 허윤나 프로는 거리를 조금 더 늘린 다음에 덜 봐, 덜 봐. 페어의 중앙보다 우측을 지금 겨냥했거든요. 그렇네요. 이 정도만 네. 볼까요? 좀 더 공격적으로 됐어, 네. 핀을 찍은 허윤나 프로입니다. 허윤나 프로 티샷. 네. 허크한 스윙. 너무 그 안 맞아. 살짝 잘못 맞은 듯한 느낌인데요. 네. 스윙이 안 맞아. 약간 템포가 맞지 않으면서 거리 손해가 좀 있었어요. 네. 네, 이걸 조인성 프로가 투원을 노릴까요? 네, 지금 맞바람이 지금 살짝 불고 있어서 거리를 네네. 조금 더 넉넉하게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공의 위치는 러프입니다. 네, 조인성 프로 세컨. 네, 오, 지금 자, 좋아요. 화면 좋아요. 이거. 가나요? 네. 대박. 네, 와. 좋습니다. 아, 너무 잘 쳤는데. 컨시드는 딱 지나가는 순간 진짜 긴장했어요. 네. 와. 근처만 가라 하고 친 건 맞아요. 오, 막 진짜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진짜 와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닌가 진짜 엄청나게 네, 설레었죠. 야 이거 언제까지 굴러가나 했는데 결국 그린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네. 아 제발 그만 가라.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네, 210m 정도의 세컨샷. 똑같이 러프에 있는 상황이고요. 박기룡 프로는 아이언을 잡았습니다. 박기룡 프로 세컨. 오. 네, 오, 지금 진짜. 좋습니다. 좋은데? 좋습니다. 좋아요. 햄버거. 네, 굴러서. 아유. 아, 네.
좀 더 왼쪽으로 당겨두게 되는 팀 세대 차입니다. 네, 두 팀 다 지금 그린 가까이 갖다 놨거든요, 볼을. 네, 핀 하이로의 이글 찬스. 네, 지금 거리는 12m 정도 되고 좌측 한 클럽 이상의 퍼터입니다. 네. 한 9개 정도? 한 3분의 2 보면 되겠다, 3분의 2. 네, 지금 신중하게 라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13m 이글 팝. 오르막 이글 팝. 세션. 자, 좋아요. 강한 좋아. 듯한 느낌이 좋아. 있는데요. 아, 네, 아깝습니다. 펀시드 버디. 와, 네. 나이스 버디. 잘 친다. 이글은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버디를 잡아냈습니다. 그렇네요. 왜 이렇게 잘해? 좌측 한 컵 정도 되고 오르막은 정말 살짝밖에 없는 이글 퍼십니다. 네. 이글 퍼.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나이스. 제가 봤을 때 문결 프로가 해결사예요. 너프가 아니길만 바랬어요. 에이프런이자 이기만 하면 내가 넣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에이프런이었네? 그러면 이글이지라는 생각을 하고 쳤는데 또 들어간 거예요. 햄버거 잽파시구나. 연구 같은데? 연구 같은데 이거? 파4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장 273m입니다. 남자 프로 대 여자 프로의 대결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버디. 네, 박기룡 프로 우드 티샷. 네, 지금 멀리 가고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220m 날려보낸 박기룡 프로입니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몸 좀 풀어야 될 것 같아. 정타. 아, 이번엔 허윤나 프로. 네, 허윤나 프로 이번엔 몸 좀 풀어서 장타를 날릴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저기 중간 마운드 정도 보고 치면 되겠다. 네, 살짝. 뭔가를 예고하고 있는 허윤나 네, 프로입니다. 화이트 지금 205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핀 우측을 겨냥해서 원온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어. 네, 지금 티박스의 뿌리치를 왼쪽으로 옮겨놓고 원온을 노리는 허윤나 프로. 네. 네, 티샷하기 전에 몸을 많이 풀었거든요. 네. 네, 지금 그린 다 갔어요. 네. 나이스. 와. 자, 허윤나 프로. 아무래도 이 전월에 지금 업을 하나 내줬기 때문에 다시 갖고 와야 된다는 의지가 지금 확고해요. 그렇죠. 거리상으로 한 210 정도 오르막까지 해서 됐기 때문에 거의 뭐 물러설 곳이 없어서 그냥 바로 보고 쐈습니다. 71m의 세컨샷. 오르막이 살짝 있는 세컨샷입니다. 71m 남겨두고 있는 네. 박기룡 프로 세컨샷. 네, 세컨샷. 우와. 네, 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와. 자, 컨시드죠. 들어가나? 안쪽. 와. 들어갑니다. 네. 허윤나 프로가 그린 근처로 가진 않지만 어림없다라는 식의 지금 세컨샷이었어요. 완벽했다. 와. 우선은 허윤나 프로 공이 그린 근처에 갔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글 아니면 버디다. 저는 어떻게든 버디를 해야겠다. 세컨샷에 좀 집중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딱 제가 생각한 데 떨어져서 그 컨시드를 받았죠. 오늘 좀 되는데? 되지? 네, 오늘 좀 괜찮은데? 그럼. 어프로치 지금 어프로치를 남겨놓고 있는데 거리는 네. 13m에 약간의 맞바람이 있고 그린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측에서 지금 좌측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허윤나 프로 13m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그린 근처까지 갖다 놔서 세컨을 지금 그린 주변 웨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팝업을 세컨샷. 네. 자. 과연? 네. 네.
서현아 프로도 버디를 기록합니다. 잘 친다. 아, 저 팀 너무 잘 치는데요, 지금. 아, 지금 너무 잘 쳐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원업 리드를 가져가게 되는 세대 차이입니다. 파3 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장 198m입니다. 남자 프로들의 티샷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거리는 193m의 약간의 내리막이 있는데 바람 또한 약간 뒷바람성 슬라이스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핀 좌측을 겨냥했습니다. 네.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했어요.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아니, 맞아요. 네. 내부 분야를 만들고 있어요. 네, 저희 옆으로. 네.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박기룡 네. 프로 티샷. 티샷. 지금 핀부터 살짝 좌측을 겨냥하고 쳤는데 공이 그대로 제가. 가고 있어요. 네. 네, 거리는 지금 211m가 나가고 좀 컸습니다. 괜찮아요. 문결 프로 얘기했던 거 맞나요? 네? 아, 짧게 치라고 했는데 2m 할 줄 몰랐어요.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이 갔어요. 뒷바람을 너무 많이 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짧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친 거거든요, 사실은. 네, 조인성 프로. 조인성 프로도 핀보다 살짝 샷. 좌측을 겨냥했거든요. 네. 벙커. 오? 어? 네, 좀. 아, 네, 네 벙커. 아, 아 짧은 건 완전 짧고. 네, 하지만 허윤우 프로가 괜찮다고. 네. 치면서. 괜찮습니다. 일단 박기룡 프로의 티샷은 좀 길었고요. 조인성 네. 프로의 티샷은 좀 짧았습니다. 네, 그래도 걱정 없습니다. 허윤우 프로는 59타 신기록을 갖고 있는 아, 선수라서. 맞습니다. 네. 공식적인 기록이죠. 공식적인 기록을 갖고 있어서 이 벙커 문제 없이 나올 겁니다. 네. 벙커 탈출각은 17도 정도가 나와야 되고 거리는 20m. 짧게 쳐도 돼. 에이프론까지는 지금 12m가 나옵니다. 네. 탄도가 나와야 돼서. 네, 지금 탄도가 나오게 많이 뛰었고요. 좋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펑크 하듯이 치는데? 진짜 펑크 하듯이. 스크린에서는 많이들 약간 어프로치처럼 펑커를 하는데 허윤나 프로는 헤드페이스 엄청 많이 열어서 펑커처럼 했어요, 진짜 네. 실제로. 아, 잘 빠져나왔고요. 네. 이제 문결 프로가 19m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음껏 쳐. 지금 그린 뒤쪽으로 좀 내리막이 있는 어프로치입니다. 문결 프로 어프로치 더 갈까요? 오자, 오자. 네. 가자. 온다. 와야 돼. 더 가야 돼를 외쳤어요. 네. 넣어볼게. 똑같다로. 파이팅. 네, 이러면 두 팀 모두 팝펫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게 똑바로인 팝펫입니다. 핫세이브 노리고 있는 핀하이로 조인성 프로. 팝펫 좋다. 네. 좋습니다. 무난하게. 나이스. 다 들었어요, 저. 나이스. 니가 좋으시네. 저 다 들었어요. 저희는 안 들었는데 뭔가 다 자꾸 들리나 봐요. 지금 치려고 그러는데 똑바로인데 여러 치면 진짜 웃기겠다. 여기 계속 똑바로네, 라이브가. 근데 이게 똑바로에서 열리면 더 문제야. 약간씩 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아, 집중한 줄 알았지. 네, 여기도 지금 1.9m의 똑바로인 팝펫입니다. 제가 아까 그 망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죠. 프로도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 치면 재밌겠네요. 프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안 돼요. 팟세이브. 네, 팟세이브. 자, 이렇게 너무나도 팽팽하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원업. 리드를 지켜나갑니다. 네. 453m 파5 홀입니다. 네, 싱글 매치로 진행이 되며 여자 프로 대 남자 프로의 대결입니다. 지금 좌측 도그렉의 파5 홀이고 바람은 약간 슬라이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421m
뭉개표로 티샷. 티샷. 네, 좋아요. 네. 네. 정말 약간 흔들림이 없네요, 스윙이. 그러네요. 월스피드 59. 226m, 남은 거리 240m 정도 남았습니다. 좌측 살짝 도그력에 슬라이스 바람이 지금 강하게 불고 있어요. 454m. 네, 티샷 지금 강하게 들어갔어요. 네. 네, 지금 해저드를 넘기려고 친 것 같거든요. 넘어가? 안 돼! 자! 네!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이건 어쩔 수 없네요. 아, 절망적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홀이 마의 홀이에요. 신경을 쓰고 쳤는데도 아, 끝에 걸려가지고 해저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190 쳐야 되지 않을까? 190 쳐야 돼요? 뭐 약간 오르막성이니까 한 180만 치든지. 시간 제한 없나요? 네, 허윤아 프로가 정말 조용히 있다가 살짝 말했어요. 시간 네. 제한 없나요? 견제가 들어갑니다. 네. 뭉개프로 세컨. 세컨 샷. 네, 지금 좀 오른쪽. 살짝 두껍게 맞으면서 우측으로 공이 향하고 있거든요. 네. 네. 하지만 서드를 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60m 남겨두고 있는 문결프로입니다. 네, 핀 하이로 조인성 프로는 지금 세 번째 샷을 준비하고 있고 네. 215m입니다, 핀까지. 팟5 홀 서드 샷. 네, 핀 살짝 좌측을 겨냥했는데 지금 공이 우측으로 가고 있어요. 자, 네, 카트길을 네, 괜찮습니다. 1.9m 남겨둡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러프에 맞았는데 카트길 한번 맞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심장이 철렁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맞고 내려와가지고 오비 안 난 게 감사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60m 남겨두고 있는 문결 프로 팟5 홀 서드샷. 네, 지금 높게 떠서 살짝 좀 짧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지금 치면서 약간 스윙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네요. 좀 많다. 근데 왜 방향 안, 바람 안 봤어? 그냥 막바람. 막바람 불었어? 아, 슬라이스 안 불었어. 22m 남아있는데 네, 내리막에 지금 러프 경사도 지금 왼발이 낮은 경사면에 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팟5 홀 네 번째 샷. 오. 이게 들어가면 버디예요? 잘 쳤다. 아, 지금 제가 쳤습니다. 네.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잘 쳤습니다. 네, 충분히 네. 잘 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조인성 프로가 해저드에 빠졌지만 상황은 좀 비슷해졌어요. 그렇네요. 네. 덜 봐요? 한칸 왼쪽 봐봐. 그만큼만 볼까? 핀 살짝 우측을 겨냥하고 있고 11m 오르막 어프로치입니다. 네, 어프로치. 네, 아, 좋아요. 아, 네, 컨시드 존. 네, 컨시드 파 기록했습니다. 네. 평가 남은 교수님 들어갔는데. 경영프로를 믿고 한번 못 쳤는데 안 들어간 거예요. 살짝 왼쪽으로 스쳐서 너무 진짜 너무 우울했어요, 저는. 이 팟팟을 넣으면은 아까의 그 위기가 전환이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요. 네. 잘 커버한 거죠. 네. 팟팟. 아, 네. 좋습니다. 해저드에 빠졌지만 그래도 팔을 기록하는 조인성 프로. 계속해서 팀 세대 차이 원업으로 아슬아슬하게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자, 9번 홀입니다. 395m 전장 팟포 홀입니다. 포스업 매치로 진행이 되면 여자 프로들의 티샷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이유는 오르막에 있고 약간의 거리가 있는 파4홀입니다. 바람은 지금 훅바람으로 6m 정도 불고 있습니다.
팀 세대차이 문결 프로 티샷. 네, 문결 프로. 야, 좋아요. 네. 아, 네, 정말 안정적입니다. 일관성 있어요, 네, 정말. 네, 볼스피드 60. 혼자 지금 만족을 하면서 내려갔어요. 네. 엄지척을 하면서. 네, 23살이다. 나 자신에게 잘했다. 그러니까요. 네. 하연아 프로는 솔직히 제가 본 여자 프로 중에 지금 스윙이 너무 좋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야. 지금 야. 살짝 드로우가 나면서 페어웨이 쪽으로 공이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볼스피드 61, 216m. 남은 거리 142m 정도 남았습니다. 네. 몇 미터 칠까요? 근데 흑보람이 부니까 40만 쳐면 될 것 같아요. 몇 미터 칠까요? 정확하게? 저 흑바람으로 탄다고 그래가지고 전략을 짜보고 네. 있는 지금 여전히 흑바람은 차이. 불고 있고 143m의 오르막이 있는 거라서 나. 지금 핀 하이루가 엿듣고 있어요, 이렇게 네. 세 번, 네 번. 우측 한 세 번, 네 번. 네? 우측 한 세 번? 너무 들었어요, 네. 흑바람이 박균룡 프로 세컨 네, 지금 핀 살짝 왼쪽. 아, 떨어지면 안 돼. 아, 네. 바람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왼쪽으로 지금 갔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바람이 조금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컨샷도 사실은 잘 친 샷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왼쪽에 떨어지면서 좀 어프로치를 남기게 되었죠. 네, 이제 엿들었으니까 잘 칠 수 있죠. 하연 프로 조금 더 봤어야 된대요. 잘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윤석 프로와 하연아 프로는 약간 조곤조곤하지만 강해요. 그러니까요. 조윤석 프로 세컨 142m. 우와. 네. 이거 10m 이 안에. 지금 좋은데요? 피스 쪽으로 공이 가고 저... 있어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네. 4.81m 남겨둡니다. 조금 더 봤어야 돼요. 이걸 확실히 들었나 봐요. 아, 그러니까요. 네. 라이 어렵다 여기. 마음대로 할까요? 마음대로. 뭘 물어? 아니, 저 안 듣고 싶으면 너무 크게 들었어요. 마음대로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고 마음대로 할까요? 네. 너무 크게 들려. 컨시드만 받아줘. 하시네요. 박기룡 프로는 약간 해탈한 듯한 네. 네, 그런 리액션이었어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믿는 거죠. 네, 어프로치.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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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대로 다 할까요? 네, 정말 네.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아, 박기룡 프로가 컨시드만 해! 네. 라고 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걸까요? 아쉬웠습니다. 네. 핀 하이루는 자꾸 라이가 한 클럽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근데 오르막에 자책 한 클럽 3회다 정말 쉽지 않아요. 네. 네. 이거는 무조건 맞춰 쳐야 돼. 이거 크는 순간 우측으로 무조건 세거든. 더 여유 있게 보고 딱 맞춰 줘. 약간 좀 어려운 말 아니에요? 더 여유롭게 보고 딱 맞춰 쳐. 딱 맞춰 쳐야 돼. 이건 크면 무조건 지나. 하연아프로 버디 팟. 버디 팟. 버디 팟. 자, 컨시드는 네. 일단 그래도 들어가나요? 네. 컨시드 다. 네, 그래도 딱 맞춰쳤어요. 왜냐면 저게 지금 가버려. 거디 아니면 파로 지금 오고 있어요. 네, 네. 와. 오기가 하나도 없고. 네, 없습니다. 네, 오버파 하나도 없이 지금 너무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핀 하이루와 세대 차이입니다. 이번에 소원 만들어서 3업으로 이겨보자. 끝날 때까지, 18번 홀아웃 할 때까지 조금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좀 공격적으로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든 악착같이 따라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게끔 후반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전 9번 홀까지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두 팀 너무나도 팽팽하게 경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팀 세대 차이가 일단은 원업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핀 하이루와 세대 차이가 1승이 간절하다 보니까 더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후반전도 정말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 후반전 흐름은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게 될까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 이 중계 방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모두 줄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박소연 프로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캐스터 홍석진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무는 다 이겨버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여러분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는 건가요? 네. 치명적입니다. 이 홀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두 개들 복잡같이 따라 붙어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투어나는데 전혀 지장 없는 거리예요. 잘 맞춰.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이 두 팀 오늘 제일 신나고 했어요. 네. 오랜만인 번지입니다. 앉아서 쉬어. 지금 문경 프로가 나와서 봐주는 박근 프로가 앉아서 쉬어. 거기서 얘기해, 거기서. 부담스러웠나요? 이렇게 열심히 봐주는데 못 놓으면 부담이 되니까. 아, 그렇군요.